아침 시간에 뭐 배웠죠? 자, 사실이 있고 진실이다. 사실은 팩트고 진실은 트루스다. 사실에서는 그 뜻을 묻지 않는다. 그냥 겉으로 나타난 행위, 겉으로 나타난 그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사실에도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진실을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지만 흙으로 만들어 놓은 거 사랑 안 주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생기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그 생명, 생기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유전자를 배워보면 분명히 과학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담과 이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흙으로 만드셨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됐는데 아담과 이브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을 해줘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담아 이브야 내 말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그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참 믿기 힘든 얘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를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 믿으면 되지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차원에서 쉽게 믿겨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무신론자로 오래 있어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 만들어 다 참 웃기고 있냐. 그런 거를 믿는다고 믿는 놈들이 바보들이지.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 생각이 그게 무슨 얼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살고 있다. 라는 것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뉴스타트 와가지고
이렇게 그 유전자도 공부해보고, 유전자의 그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를 공부해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거지. 그때 뭐 유전자 의학이란 게 있었겠습니까? 예.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있는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돼요? 떠나면 죽게 돼 있어. 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 그래 맞아. 우리들의 유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어. 라는 거는 전혀 알 수가 뭐예요? 없잖아.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안 떠나려면 그런 거를 알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러면 안 떠나야지. 이렇게 해서 안 떠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뭐 아담과 이브를 의과대학을 하나 세워가지고 아니면 뉴스 센터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상구를 거기 데려다가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교육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이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고충이 있어. 왜냐면 그거를 인간에게 가르쳐 주기도 그렇고, 가르쳐 줘도 인간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인간의 자유야. 그게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절대 나를 떠나지 마. 그래서 안 떠난다면, 아담과 이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자,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식 다 끝나고 나는데, 그 남자가, 너는 내 아내니까, 나를 떠날 생각은 뭐예요? 하지 마. 절대로 다른 남자하고 얘기도 하지 말고, 내 없이 혼자서 어디 갈라는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잘 돌봐주고 사랑해 줄 테니까, 너는 너 자신의 선택은 있을 수 없어. 그럼 여러분, 당장 떠나고 싶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남자 어떻게 사냐? 그렇죠? 그런 남자는 남편으로서 뭐가 없는 사람이요? 자신이 없어. 그리고, 그 신부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으로서 자신도 없고, 신부를 믿지를 않으니까, 부부 관계를 뭘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예. 강제야. 너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뭐예요? 없어. 그럼 뭐 금방 떠나고 싶죠. 하나님 그런 거 잘 알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에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 싫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었을 때, 가장 그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지독하게 무신론을 부르짖죠? 신은 없다. 말이야. 하나님이 어딨냐?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야. 왜? 하나님 모든 인간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로 제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아예 그냥 근처 가기도 싫고, 그런 신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나 싫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말 진심으로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에게, 우리 인간에게 뭐를 줘야 돼? 선택의 자유를 줘야 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떠난다고 해도 나는 너를 기다릴 것이고, 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래야 돌아오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싫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어떤 법을 제정해가지고 나를 떠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러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면 그 자체가 조건적이야. 그 조건적 하나님은 스트레스 주는 하나님이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서,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강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 선택권을 허락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성경 보니까 그런 거 없던데요. 예, 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이 끝났어. 신혼여행을 떠났어. 그래서 이제 첫날 밤 시작되는 거야. 그 첫날 밤 자기 전에 신랑이 신부 보고,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혹시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간다고 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고, 혹시 당신이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사랑은 변하지 않고 당신이 마음을 바꾸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박수 한번 쳐야지. 네. 그런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자신 있는 남편이고, 그런 남편이 아내를 뭐요? 신뢰하는 남편이지. 믿어주는 남편. 네. 하나님은 그런 남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라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그 호세아서라는 성경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시킵니다. 어떤 장녀를 아내로 삼으라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해요. 그런데 이 장녀가 도망을 간 거야. 하나님 뭐라 그러게? 가서 다시 데리고. 근데 이 장녀는 이제 장녀 노릇을 하다 보니 장녀 노릇 하면 어떻게 돈 벌어요? 빚진다고. 그래요. 빚져요. 그 방값 내야지. 그렇죠. 뭐 소개비 내야지. 뭐 이러다 보면 자연히 뭐예요? 빚지게 되다 화장품 값 내야지.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 남편은 어떻게 돼요? 그 빚진 거를 갚아주고 데려오라 그래요. 그 왜 호세아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우리는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아내들이야. 그래가지고 장녀 노릇을 해. 누구하고 음행을 해요? 사단하고. 그러면서 빚져앉아. 목숨을 빚져요. 그거를 예수라는 호세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갚아주고 우리를 다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야. 박수. 네. 그거를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야.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짓을 해봤어.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고 나니 호세아는 인간으로서 열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가를 너무나 몸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강력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너희가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서 나를 떠나는 경우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강제로 막지 않고, 어쨌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멋진 하나님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소위 여러분이 선악과라는 그 선악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그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쭉, 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끝내주는, 참, 하나님이 우리 오회장님 비즈니스를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나무가 많아, 많아. 각종, 막, 여러 가지, 정말 보기 좋고. 참, 그 과일 보면 여러분 디자인이 끝내주잖아요? 그 색깔에다가, 그 향기에다가, 막, 모양에다가. 하나님 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신데.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오장님 취급 안 하시던 과일도 많을 거예요. 동상 가운데 그리고 이제 자 과일 나무 종류 무수히 많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달랑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두 개만 창조하신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동산 전체 그 각종 과일나무가 너무나 많다 이 말. 그리고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요거를 번역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동상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아시겠죠? 선악과 나무란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라고 합니다.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란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뭐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동산에 무슨 나무? 자, 이렇게 하나 그립시다. 에덴 동산이야. 동산에 나무가 뭐예요? 많아! 온갖 과일 나무가 많아. 근데 이 가운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지식의 나무가 있더라,
이거는 온가지 각종 나무야. 그렇죠? 대충 이 정도면 알겠죠? 이거 그리고 있으니까 꼭 유치원생 가르치는 거거든. 어린이 여러분 아시겠지요? 자, 이게 이제 에덴의 뭐예요? 동산이야. 자,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에덴의 동산에 무슨 나무? 모든 나무요. 이거 두 개 빼곱니까? 모든입니까? 모든 나무요. 이게 중요해요. 맞죠? 이거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 모든 나무라는 사실을 못 봐요. 첫째, 그 동산 안에 이렇게 많은 나무가 있었다는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동산에 달랑,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먹고 뭐예요? 그거는 먹지 말라겠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선택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요. 너희들 먹는 거 내가 정해준다. 지금부터 요거는 먹고 뭐예요? 요거는 먹으면 안 돼. 이러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나무, 모든 나무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물어봐야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시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 영어로 하면, any tree, any tree, in the garden. 어떤 나무든지, any라는 말의 뜻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나무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깜짝 놀라야 돼. 깜놀해야 돼.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도 우리가 원한다면, 선택한다면, 먹을 수도 있다 그런 거요, 아니요? 그럼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먹고 싶다면? 왜? 뭐라 그랬으니까? 모든 나무라 했고, 모든 나무만 해도 다 먹을 수 있단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었어요. 어떻게? 너희들 뭐요? 마음대로, 너희들 선택대로, 너희들이, 예,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너희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옵니다. 있으나는. 그래서 영어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먹을 수 있다. 그러 뭐요? But 이러고 나옵니다. 아. 그러나 어느 나무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예? 지식의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라는 선택의 자유를
줘놓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까? 선택의 자유, 취소 이러고 하는 말 아닙니다. 줘놓고 그렇지만 선악과 나무 지식에 나오는 먹지를 말하라. 왜? 먹는 날에는 뭐요? 아, 저시에 나오는 건 먹지만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거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한국하고 달라. 아빠가 시킨 대로 하라니까! 이제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미국은 본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성경으로부터 시작한 나라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내가 선악과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네. 이 말을 권위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은, 내가 먹지 말라 했지. 먹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 이런 말이 돼버려. 다시 말하면, 내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지금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뭐요? 죽게 된다. 그건 맞아요, 맞아요. 뭐는 말이지?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 그거를 먹는 날에는 죽게 돼요? 뭐, 선악과에 독이 있을까? 그래서 우린 자꾸 그 과일 자체가 뭐 독이 있다고, 그래서 그 독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독 때문에 죽, 과일에 독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걸 먹지 말라 했는데 네가 먹으니까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먹으면 죽는단 말, 무슨 말이에요? 왜 죽어요? 뻔하잖아요. 먹지 말라, 죽는다, 그랬는데 먹는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먹지 말라 했지만은, 그리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을 뭐야? 안 믿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신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죽는다.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도 어떻게? 죽어. 생명을 못 받으니까. 예.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는 팩트, 행동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너희들과 나와의 뭐? 행동이 아니고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 예. 네. 너희들이 이거를 내가 이렇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더 이상 믿어주지를 않는 거고, 믿어주지 않다면 그 신뢰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관계가 깨지는 것이 분리죠. 그러면 죽는다. 맞아, 아니요? 그럼요. 이 과일에 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요? 자기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란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왜냐, 왜? 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죽어봐야 돼. 죽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 안 죽어보면 적어도 뭐는 들어봐야 돼. 암은 걸려봐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내 몸으로,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내가 진짜 뼛속 깊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남은 자씨 회복 얘기 들었는데, 와! 이 두 달 안에 죽는다는 이 육종 환자가, 예. 육종암은 그분 걸렸던 그 육종암은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무조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병원서는 이제 끝이야, 이제. 뭐 치료 결과 뭐예요? 뇌에도 퍼지고, 폐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뭐, 다 퍼져버린 거야, 온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여러분. 이제, 남은 길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받고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남은 자식도 낳기 전에는 생명이 뭔지 몰랐다고. 이제는 뭐예요? 암 걸려가지고 생명을 받아봤으니 이거는 이제 와, 하나님은 생명 주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하나님이 떠나 가락해도 뭐예요? 안 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하고 알게 되면, 그래서 이 암 걸린 게 이게 굉장한 복이래니까 이게. 예. 네. 예. 네. 와, 딸내미 실컷 찾아봐요. 그러니까, 좀 아프고 그러더라도, 딸한테,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것이 복이다! 아까 남은 자식 그러잖아. 막, 뭐요? 노래 불렀다 그러잖아. 그 약간 노래가 좀 부족한 거 아니요? 그래서 자 이제 말 알아듣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이걸 탁 볼 때, 아,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다. 신혼의 남편이 부인에게 뭐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 남편. 그런 남편이 이 성경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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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정도 돼야, 여러분, 마누라가 아무리, 짜증이 나도 뭐예요? 마음이 안 변할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속에 다 많이 쌓여야 돼. 그래서 부부가, 그래서 둘이가 무조건적 사랑을 한가운데 놓고 산다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티각태각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결국 합쳐 안 합쳐? 결국 합치게 돼 있어. 그렇죠? 처음에 전화하는데 하하 막 뭐 모든 부부 다 그러잖아. 아이고 이래 가지고 정말 살겠나?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뭐를 믿어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뭐 가끔 탁 부딪혀서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 그 하나님을 떠날 사람은 뭐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믿고 더하는 수도. 그 믿고 더한다고 해서 내가 그 중재할 사람도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저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마음 놓고 까부는 거야. 아시겠죠? 그 참 하나님 덕분이지 참으로.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 이 세상 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산다면 그런 세상이 천국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천국이야.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은 뭐가 목표요? 그렇지. 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부여한 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고, 않을 만큼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뭐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그래서 나를 떠나서 힘든 순간이 있거든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나는 줄 것이고,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도망갔던 마누라도 지가 힘들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그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완전히 마련해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니라 이미 내 빚을 뭐예요? 갚았다 이 말입니다. 갚아놓고 기다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시켜가지고 빚 갚아놓고 기다리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게 정말 성품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잘 해가는 거 봐가면서 값을 지불하겠다, 혹은 꺼내주겠다, 그런 건 아니다, 말이야. 그건 아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하는 거 봐가면서 구원해주겠다는 말이 훨씬 우리들에게는 합리적이 아니요. 그게 훨씬 합리적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믿고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믿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내가 힘껏 뭐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착하게 살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이 정도면 될까? 예? 아, 참 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성품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변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자꾸 받아야 변하는데 성령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빚을 뭐예요? 갚아주고 나를 구원해놨다고 믿어야 변한다고. 믿어야 변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막 그걸 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러겠어요? 이상구 박사처럼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착하게 살 리가 없고 지 마음대로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를 거부한 겁니까? 하나님 음성 성령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거부한 이 상태에서 그렇게 구원받을 발로 보려고 노력하는 그 참 착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자, 이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떠신 분이다? 멋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선택권을 인간에게 뭐요? 주셨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이미 아시다시피 인간이 그 선택권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그렇죠. 선악과를 뭐요? 먹기로 선택했던 걸 뭐요? 떠나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 죽기는 왜 죽어? 그 안에 안 믿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빚을 갚아주고 기다리신다, 이 말이야. 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야. 아시겠죠?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그러면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하나님 떠나게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죠? 그 교묘한 사단의 방법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